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리아가 또, 어머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니, 긴니야, 이 녀석이 또 학교에서 빵점을 맞았대. 아이고, 진짜 죽빵을 때리고 싶겠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김이야 그 녀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학원 같은 걸 보내보지 그래. 안 그래도 요 앞에 새로운 학원이 생겼거든. 거기는 아이들이 가기만 하면 집중력이 달라진다는 거 있지. 널 닮아서 네 아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지능이 낮아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적을 100% 올려준대. 그래? 아이, 근데 듣자 하니까 우리 아들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너 학창시절 기억 안 나니? 너도 책만 보면 잠만 잤잖니? 난네 책에 수면제라도 뿌린 줄 알았어. 내가 볼땐 니아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널 닮아서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은 날안 닮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어! 대체 이게 몇번 빵점의 연속이야! 이렇게 빵점만 맞기도 힘들겠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내일부터 학원 가! 학원이요? 그래, 학원. 마침 이 앞에 새로운 학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사귀고 공부 좀 해! 에? 제가 학원 갈 시간이 어딨어요? 네이버 웹툰 정주행해야 되는데. 잔말 말고 내일부터 여긴가? 내가 새로 다녀야 되는 학원이. 뭐야 이 분위기? 자,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수분해? 그게 뭐지? 설마 새로 들어온 학생 리아군 수의 배수를 몰라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죠. 뭔데요? 더하기 빼기 짜장면 곱빼기는 아닌데. 리아 학생은 아주 심각하군요. 강력기 초반으로 보내야겠어. 여기가 강력기 초반? 네가 지금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너도 기초가 부족해서 왔구나. 이거 다풀 때까지 집은 못 간단다. 다녀왔다. 그래 아들, 오늘 학원 갔다며 어땠어? 그래, 좀 어땠어 아들? 그냥 오늘은 수학을 배웠는데 누가 제 수학책에 수면제를 탔나 봐요. 계속 보려고 하면 졸리고, 보려고 하면 졸리고.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올라가 볼게요. 저 녀석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보? 학원까지 보낸 만큼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리하야! 오늘은 PC방 가서 로블록스 해야지. 맞아, 리하야. 오늘은 꼭 우리가 이기자고. 나 오늘 못 가. 뭐? 어디 아파? 아니면 배고파? 대체 네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길래 게임을 못해? 나 공부해야 돼. 뭐? 내일 죽어? 너 뭘 잘못 먹었니? 아니면 누군가에게 너에게 칼 들고 협박하고 있구나. 공부 안 하면 널 죽인다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나 학원 가야 돼. 저 녀석 변했어. 그러게. 오빠 어디 가? 어? 뭐야? 유루루? 학원 가는 거야? 넌 학원 안 가? 아, 난 엄마가 학원 안 가도 된대. 혼자 수업 잘하니까. 부럽다. 오빤 학원이나 가셈. 난 집에 가서 닌텐도 동물의 숲이나 해야지. 메롱메롱메롱. 너도 어릴 때 많이 즐겨라. 나중에 크면 나처럼 학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인생은 정말 쓰다싸. 뭐해 학원 가면서. 그럼 이만. 게임하고 싶다. 그냥 땡땡이 칠까? 그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지. 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학원 다녀왔습니다. 오빠 오빠. 그 소식 들었어? 나 너무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무슨 소식? 우리 동네에 내일 아이브의 아이돌 장원영이 팬싸 온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원영? 근데 오빠는 안 되겠다. 뭐? 내가 왜? 장원영은 오빠 학원 갈 시간이 못 거든. 뭐? 나 내일 학원 가지 말까? 엄마! 오빠 학원 안 가네! 야, 거짓말이지! 거짓말! 자, 오빠 나 혼자 보러 갈게! 빠이빠이! 나도 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상태로는 난 평생 학원만 다닐 수밖에 없을 거야.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난 학원 가기 싫다고. 내게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뭔데? 엄마. 오, 그래. 학원 안 갈 채비하는 거지? 조심히 갔다 와, 사랑해, 우리 아들. 크나큰 외상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니 푹 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래, 깨병을 부리면 학원을 안 가고 장원영을 볼 수 있다고. 엄마. 그래 아들,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우리 아들 쓰러졌었어. 이제 괜찮아? 아무래도 오늘 학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들,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공부하라고만 했지. 공부 안 하던 벌인데 지식이 막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으니까 많이 놀랐을 거야.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휴, 앞으로 학원은 좀 쉬고 푹 쉬어. 알았지?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 우리 아들 많이 힘드니까 엄마가 대신 주머니 꺼내서 카톡 읽어줄게. 예, 어머니. 예. 리아야, 꾀병은 성공했어? 장원영이 곧 있으면 도착한대? 빨리 와. 보내니 댕... 댕댕이? 리아야? 이게 무슨 꾀병, 이게 무슨 말이야? 글쎄요, 댕댕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머니. 이 녀석이 꾀병을 부렸어! 절대 안 돼! 너 절대 못 쳐! 나 오늘 학원 가! 한다! 이번 건 진짜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더 쉬워! 문제가 보여! 아니, 얘가 학원을 다녔는데 빵점이라고? 아니, 분명 쉬웠는데. 문제가 보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야지. 선생님, 도대체 저희 아이가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빵점이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리아 학생의 성적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억력이 마치 군붕어 같아요. 10초 전에 알려준 것도 금방 잃어먹고 한 문제를 6개월 동안 알려줬지만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학생 중 머리가 장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멍청한 학생이었어요. 리아 기분 좋다. 학원비는 다시 돌려드릴 테니 어머님, 그 학생은 학원으로는 다시 보내지 마세요. 김치. 엄마, 저 열심히 했어요. 그래, 네 맘 다 알아.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 아들. 바보 같지만 그거면 된 거야. 공부하지 마. 그냥 네가 마음껏 뛰어들고 행복하면 엄마 그걸로 됐다 됐어. 어떻게든 되겠지. 아, 엉덩이 아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